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자정에서야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세 차례 소환 때보다 더 강하게 부인하고 조서도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돼 있기 때문이죠. 검찰은 9월 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회기 때 영장 치라는 이 대표를 향해 특별 대접을 요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검찰청사를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시 한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과 관련한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가 검찰 조서에 자신의 반박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는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서도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과 묶어 9월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 비회기 때 하라고 한 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법조계에선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심사가 열리면 법원의 부담이 커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